소가 된 게으름뱅이. 어느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어요. 아내는 하루 종일 아등바등 일하는데 게으름뱅이는 빈둥빈둥 먹고 놀기만 했지요. 아내가 속이 터져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가서 소먹일 꼴이라도 좀 배워와요.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온 게으름뱅이가 어기적어기적 길을 가는데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보았어요. 참 좋겠네. 소팔자가 상팔자구먼. 게으름뱅이는 부러운 듯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소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여보게 젊은이, 소가 되고 싶은가? 게으름뱅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노인은 게으름뱅이를 산속 작은 너와집으로 데려갔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마음에 드는 탈을 골라 쓰게. 게으름뱅이는 소탈을 홀랑 뒤집어 썼어요. 그러자 탈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더니 머리에 소뿔이 불뚝불뚝, 온몸에 소털이 수북수북, 궁둥이에 소꼬리가 쑥,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음메 음메. 게으름뱅이는 순식간에 소가 되고 말았어요. 노인은 태연하게 고삐를 잡더니 장터로 갔어요. 소 사시오! 소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입을 쩍쩍 벌려보기도 하고 등짝을 철썩철썩 두들겨 보기도 했어요. 아야, 나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야.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음메 음메 뿐이었지요. 해질 무렵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한 농부에게 팔렸어요. 노인은 농부에게 당부했어요. 소에게 절대 물을 먹이지 마시오. 물을 먹이면 큰일이 난다오. 농부의 집에 끌려온 소는 쉴 새 없이 일만 했어요. 헉, 헉, 아이고 힘들어. 나는 소가 아니오. 소가 된 게으름뱅이가 소리쳤지만 들리는 것은 음메 음메 소리뿐이었지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컴컴한 밤이 되어서야 외양간에 들어와 쉴 수 있었어요. 팔다리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프고 콧두레를 꿴 코도 얼얼했어요. 엉엉, 나는 소가 아니라고. 하지만 입에서는 음메 음메 소리만 나왔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매일매일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농부가 소리쳤어요. 아, 이놈의 소가 왜 이리 게으른 거야? 어여 일어나거라.
하지만 게으름뱅이는 몸이 아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끙끙, 나는 소가 아니오. 하지만 입에서는 음메 음메 소리뿐이었지요. 농부는 소의 배를 툭툭 치며 밭으로 끌고 갔어요. 이리야, 이리야. 마침 무밭을 지날 때였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무를 먹고 큰 일이 생겨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소는 있는 힘껏 무밭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무를 뽑아 우적우적 먹어댔지요. 그러자 궁둥이에 난 소꼬리가 쏙 빠지고 온몸에 난 소털이 싹 사라지고 머리에 난 소뿔이 스르르 사라지더니 얼굴에 쓴 소탈이 툭 떨어져 대구르르 굴러갔어요. 비로소 사람이 된 게으름뱅이가 농부에게 소리쳤어요. 나는 소가 아니란 말이오. 귀신! 아니, 소가 사람이 됐다? 농부는 기겁하여 도망쳤어요. 게으름뱅이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을 반갑게 맞았지요. 그날 이후 게으름뱅이는 부지런히 일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참, 이젠 게으름뱅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뭐라 불러야 할까요?